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예, 오늘은 테니스 서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을 하시는 손목 근육 또는 전완근, 팔꿈치 훈련을 위한 악력기를 소개해드리고 이 악력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추천드리는 악력기는 이 악력기입니다. 제품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 제품을 추천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름이 GD 3단 그립 악력기입니다. GD 3단 그립이나 GD 3단 그립 악력기로 검색을 하시면은 몇천 원 정도 하는 물건인데요. 이 제품은 여러 가지 악력기 제품이 있는데 이 굉장히 그 가격도 비싸지 않으면서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테니스에 가장 적합한 근력 운동을 하는데 아주 좋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색상은 뭐 이렇게 검은색도 있고요, 파란색도 있고, 뭐 빨간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색상을 구하시면 되고요. 이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여기 연결 부분이 고정이 잘 되어 있어서 이게 비틀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용수철로 감겨 있는 그런 기본적인 악력기를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요. 그 악력기가 있다면 뭐 활용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악력기가 없거나 다른 악력기를 이용해서 전완근 훈련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플라스틱이라서 가볍고요. 그 다음에 그 용수철로 된 악력기들은 보통 악력 이 훈련을 하다 보면 비틀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비틀어지지가 않게 이 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제품을 추천드린 이유가 있고요. 이 제품은 이 용수철을 조정하면서 이 강도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는 8kg, 중간에는 16kg,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제일 강도가 높은 24kg 악력을 가진 세팅으로 훈련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린 이유는 3개의 힘 조절이 가능하다는 그 기능이 있고요. 테니스에서는 굉장히 강도가 높은 악력기를 이용하는 훈련이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현대 테니스는 스피드와 조작성, 빠른 근육의 움직임을 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둔탁하고 힘을 쓰는 근육보다는 빠른 작은 근육을 짧게 스피드 있게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라켓을 잡고 있는 손에 관련된 전완근 훈련을 할 때는 스피드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분들이나 악력을 하면은 큰 센 압력, 이 힘을 잇는 악력기를 가지고 이렇게 힘주게 하는 거를, 힘줘서 하는 거를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테니스에는 그런 훈련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일 작은 강도를 해가지고 스피드 있게 빠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물론 이 강도가 약하면은 뭐 보통 남자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힘은. 그런데 이것도 300번, 500번, 1000번, 2000번 하다 보면은 부하가 걸립니다. 이렇게 작은 힘을 사용하는 미세 근육을 미세하게 발달시켜야지 이 팔에 있는 몸쪽의 근육이 미세한 근육들이 증가가 돼서 이 근육을 꼼꼼하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엘보의 위험도 줄어들고요. 예. 그 다음에 현대 테니스에 필요한 스피드와 조작성을 도움을 주는, 조작성에 도움을 주는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중요한 팁은 우리가 보통 악력기를 하면은 이 한 손에서 쥐고 있는 이런 편안한 자세에서 하나만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항상 운동이 되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악력기를 이용하시더라도 이렇게 팔을 뻗는다든가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눕혀서 하거나 뒤집어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시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팔을 앞쪽이 아니라 옆으로 뻗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또 위로 뻗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위로 뻗었을 때, 옆으로 뻗었을 때, 아래로 뒀을 때 각각 방향을 바꿔서 이 악력기를 움직여보시면 이 전완근 부분에서도 각각 운동되는 부분들이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웬만하면 두 개 이상 구매하셔가지고 양손으로 같이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테니스에서는 밸런스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원핸드 백핸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왼손을 사용할 일이 적은데 의외로 왼손에 파워나 이쪽에 힘도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도 하나 두고 다닙니다. 영화 실베스터 스텔론이 나온 그 오버더톱에 있는 그런 식으로 운전 중에 하진 않지만 신호를 대기한다든가 정차 중일 때 이 손을 쉬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그 시간도 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시고 TV를 본다거나 테니스를 중계를 한다거나, 우리가 보통 테니스 중계를 볼 때는 라켓을 많이 들고 있는데 그 시간에 악력기를 활용해서 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은 테니스에 필요한 근력 운동도 함께 하면서 엘보 방지도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이런 식의 훈련 방법을 하시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